아무래도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이 피부와 같이 자외선과 만나는 그런 부위에 그런 질병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에 생기는 홍반, 염증, 뭐 피부염, 알레르기라든지 혹은 기미, 주근깨, 점과 같은 그런 질환들은 모두 자외선과 연관이 있고요.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흑색종과 같은 피부암도 자외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눈도 자외선에 직접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과 같은 그런 안구의 퇴행성 질환도 직간접적으로 자외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역시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받은 피부를 보호해주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퀘세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나 양파, 브로콜리, 뭐 양배추 이런 식품들을 평상시에 꾸준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눈을 보호하는 항산화제 중에 좀 특별한 것은 루테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옥수수, 당근, 시금치와 같은 혹은 부추와 같은 식품도 평상시에 자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음식으로 섭취하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천연 선글라스 효능이 있는 식품들을 자주 드셔서 자외선으로부터 오는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